이런 데가 아예 처음이라고 그러셨죠. 네. 근데 이런 거에 관심이 높지 않아요? 다녀보진 않았지만, 네, 맞습니다. 흔히 말해 우리말로 치면은 뭐 엑소시즘이나 뭐 흔히 말 이거 뭐라 그러지? 뭐 이런 부속적인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네. 근데 본인은요, 네. 웃긴 게요, 남자잖아요. 네. 근데 사주는 또 여자 사주예요. 그렇다고 막 동성연애자거나 뭐 게이거나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근데 다만 약간은 조금 섬세할 수도 있어요. 약간은 조금은 본인 스스로가 예민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손에 재간이 있는 사람 또한 맞고 어찌 보면은 사람을 상대하면서 재밌기도 하지만 그거에 따른 스트레스, 흔히 말해서 사람의 편의를 잘 봐주기는 하다만 그거에 따른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그랬잖아요. 예민하다고, 과민하다고. 근데 본인이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본인 나이로 16부터라 그래요. 16부터 해서 내가 겪지 말아야 될 것도 겪었던 사주고 흔히 말해서 조금은 뒤웅박 사주가 맞다 그래요. 근데 내가 본인한테 아까 촬영하기 전에 본인 5초 컷이야 했던 이유가 뭐냐면 본인은요 무당을 하고 싶어요. 근데 왜 그러고 살아? 잘 안 풀려가지고. 응? 잘 안 풀려가지고. 그죠. 본인은 무당의 감량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은 이런 거 안 봐도 돼요. 이런 거에 의지 안 해도 돼요. 다만 본인이 종교를 가져요. 이런 무속을 믿으라고 난 말이 나오지 않아요. 본인 교회 다녀. 아니면 성당 다녀. 왜? 본인도 내 얼굴이 제법 귀한 사람이에요. 남한테 힘든 소리 해? 아니죠. 그죠. 내 얼굴 상할까봐. 내 가오가 있으니까. 차라리 신앙심을 갖고 거기다가 풀어요. 그 말이 뭐냐? 교회보다는 본인은 그래 성당이 더 어울리겠다. 맞죠. 네. 왜? 신부님한테 고해성사해. 뭐 해? 막 푸념해요. 차라리 그게 더 나아. 제가 원래 성당을 잠깐 다녔었는데 이게 세례를 받으려고 엄청 오래 다니다가도 이게 조금 안 좋게 돼가지고 결국엔 세례를 못 받고 또 미뤄지다 보니까 이게 뭐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안 갔죠. 가, 다시. 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 같은 경우는 아까 진짜 손재간도 있고 뭣도 있고 하다고 무슨 일이에요 지금? 지금은 아무것도 안 팩스입니다. 그래요? 네. 원래 뭐 했어요? 미용하려고 했는데 하지 말라 하시더라고요. 누가? 할머니가. 팔자 쐈다고. 어떤 할머니가? 저희 외할머니가 팔자 쐈다고 하지 말라 하셔서 그래서 경찰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제 원래 경찰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작년에 이제 하려고 했는데 자격증을 따고 나니까 이 의욕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용실에도 일을 해야겠다. 좀 우울해하지 말고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서 1월달인가 2월달쯤에 일을 시작했어요. 근데 거기서 또 어떻게 하다 또 그만두게 돼가지고 그래서 알바라도 해야겠다 했는데 알바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본인이 팔자가 센 게 맞아요. 팔자가 세기 때문에 미용을 하라 하는 거예요. 나는. 아 해야 되는 거. 네. 쇳소리 나고 사람 상대하면서 풀고 살아요. 그게 나. 디자이너까지 가. 미용 뭔가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외할머니가? 네. 외할머니한테 물어봐. 그러니까 뭐 해도 잘 안 될 거라고 해서가지고 네가 경찰을 해야지 살 길이 온다 이래가지고. 아, 오히려 경찰은 더 못해요. 왜냐 그런 거는 약간은 틀이 있잖아요. 그렇죠. 본인은 그 틀에서 견딜 수 있어?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 돼요. 미용해요. 그리고 이런 거 끊어. 보지 마. 볼 거면 용군 TV만 봐. 아, 네, 그쵸. 너 근데 사자는 아니니까. 그것만 해요. 그런데 할 말 없어, 본인은. 왜냐, 이제 자라나는 싹한테 뭘 무슨 말을 하겠어. 계속 미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미용해서 나중에 목표를 정해요. 본인은 막 사람 많고 스텝 많은데 가면은 정신만 상그러워. 내가 1인샵 한다 생각해요. 혼자서 해나간다 생각하셔서 지금 흔히 말해 제일 좋은 거는 지금 본인 커튼을 할 수 있죠. 네. 그 외에 이런 미용업계 보면은 커튼 싼 집들 있잖아요. 아, 네. 흔히 말해 뭐라 그러더라 그거를? 뭐라고 하던데? 네? 남성샵. 남성샵 그런데 가보면은 막 싸고 손님 막 몰리는 곳들.
그런 데서 보통 커트 연습들 많이 하잖아요, 전투적으로. 네. 그런 데 들어가서 전투적으로 연습해요. 본인은 쇳소리 나는 직업이 제일 잘 맞아. 이용을 해야 되는 건데. 네. 근데 나중에 1인 샵할 때에는 이제 여성들도 받아야겠죠? 본인 의외로 세일링 잘해. 할수 있어. 해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당 다니고. 성당 다니고. 네. 끝. 둘, 셋.